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청년 예술가 기획전시 초록색 수집을 개최합니다. 송파구가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서울 놀이마당에서 송파 키움센터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천마근린공원 치유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초록색 수집 전시가 7월 3일까지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담긴 작품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파TV 장미진 리포터가 전합니다. 7명의 청년 작가가 참여한 이번 기획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호수 2층에서 선보입니다. 창을 통해 석촌호수의 자연 풍경과 함께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일상의 힘든 일을 내려놓고 초록색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는 가정의 달, 환경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학습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구는 이번 전시가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TV 리포터 장미진입니다. 송파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과 운전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과 운전인증제는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으로 구성되며 초급 과정에서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중급 과정에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인증증을 발급합니다. 자전거 이론, 안전장구 착용 등의 내용으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에서 교육은 진행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송파구는 지난 4일 석촌호수에 위치한 서울 놀이마당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 교사가 함께 놀이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행사로 송파 키움센터 연합회가 주최했는데요. 마술쇼, 뮤지컬 공연, 어린이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 학부모, 돌봄 교사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마천동 천마근린공원에서 자연을 즐기며 체험하는 치유숲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천마근린공원 치유숲은 전망데크, 요가데크, 유아숲 체험장 등의 시설이 있어 도심 속에서 산림자원을 누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인데요. 치유숲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 여성경력 이음센터에서 국내외 회의, 행사, 이벤트, 현장 스태프 취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은 6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송파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은 국제회의 현장 스태프 지원 전략, 국제회의 현장 사례, 참가자 관리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송파 여성경력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송파 여성경력 이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5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